여러분들 이번에는 백윤규 전 장관 그리고 김은경 전 장관 두 개의 엇갈린 판결이에요. 백윤규 전 장관은 검찰에서 기소를 했고 결국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대전지법 판사가 기각을 했고요. 김은경 전 장관은 이미 구속영장을 쳤는데 이 사건 또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판사가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김은경 장관님은 사실상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느닷없이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김은경 전 장관을 구속을 시켰죠. 제가 오늘 제목을 이걸로 뽑은 거예요. 정권 겨냥하는 검찰과 조중동. 거기에 사법부를 제가 뺐네요.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백윤규 왜 검찰이 영장 쳤을 것 같아요? 김은경 왜 검찰이 영장을 쳤을 것 같아요? 대통령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잡으려는 거예요. 백윤규 장관 구속영장 치고 그 다음에 윗선은 바로 청와대예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구속되면 그 장관과 의견을 교역, 장관의 윗선은 바로 대통령이에요. 김은경 장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있어요. 어떤 게 이해할 수 없냐. 임경엽 판사는 양승태 키즈입니다. 그쵸? 법원 행정처의 정책연구관 출신이에요. 제가 요즘 가만 보면 그래요. 검찰 집단도요. 검찰뿐만 아니라 이 사법부 있죠.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즉 양승태 키즈나 아니면 우병우 사단에 있었던 이런 놈들에게 수사를 당하고 앉아있고 우리가 또 그 이명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세력에게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국정농단 세력들을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 촛불의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부가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법부에서. 제가 가만 보니까. 응? 결국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진짜 여러분들이 답답하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조금이라도 대통령이 조국 장관이 당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정경심 교수님이 당할 때 백윤규 장관이 당할 때 김은경 장관이 당할 때 추미애 장관이 당할 때 얘네들은 계속 그물을 치는 거예요. 덫을 놓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청와대나 민정에서 압력을 가하거나 계속 덫을 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마음속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쳐놓은 덫에 절대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윤석열 내가 임명을 했어. 여러분들 입장에서 윤석열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든지 국정원을 동원하고 민정을 동원해서라도 윤석열에게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 카르텔은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목표는 문재인을 반드시 감옥에 넣는 거예요. 일개 백윤규가 목표일 것 같아요? 일개 김은경 전 장관이 저들에게는 목표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들은 비열한 자들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았던 정치적 타살을 했던 인간들이에요. 걔네들이 일개 장관 잡으려고 이런 자기네들이 봐도 무리한 수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판결을 내릴 것 같습니까? 아니죠. 문재인 너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월권을 행사해. 너 월권을 행사해. 자꾸 보이지 않게 덫을 놓는 거예요. 그쵸? 그러나 대통령은 조국 장관님에게 딱 한마디 하죠. 이례적으로. 마음의 빚을 지었다. 그쵸? 마음의 빚을 지었다. 그 말 한마디에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지만 내가 지금 헌법을 넘어서서 사법부의 문제를 개입하거나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조금이나마 저들에게 빈틈을 줬을 경우에는
바로 내가 무너지면 민주 진영이 무너진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바로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가슴 아픈 분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저들이 매번 실패하는 게 그거예요. 백영규 장관을 잡아서 바로 청와대 직진을 하려고 수사를 덧을 넣는 거고,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덧을 놔서 조국 장관을 엮고 거기에 직권남용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청와대를 겨냥하는 것이고, 김은경 장관도 청와대를 겨냥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저들의 목표는 넘버원 문재인 대통령인 거예요. 근데 절대 빨려 들어가지 않잖아요. 절대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 보시면요, 집권 5년 차에 들어오셨죠. 어떤 큰 실책을 했나요? 실책을 하지 않았죠.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친인척 비리가 나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뇌물 사건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 죽이려고 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대통령이 단 하나의 결점도 없이 국정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못 죽여서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들이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치밀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는. 알겠죠? 제발 문재인 답답하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문재인 대통령은 치밀하고 냉철하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야지 대통령이 퇴임 후에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빛은 퇴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집권 5년 차의 문재인 대통령은요, 단군 이래 단한 번도 대한민국의 헌정 역사상 이 기울어진 해방 이후에 단한 번도 비포장된 대한민국의 이 정치 현실을 어떻게 하든지 문재인 대통령 다음 민주주의의 어떤 대통령이 왔어도 본인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 역경의 개혁이 아닌 어느 정도 평탄한 과정 속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개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없고 적과의 동침으로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초기, 황교안이 국무총리로 들어오고 김관진이 안보실장으로 들어오고 김태우라는 저런 뿌락치 같은 새끼들이 남아 있었고, 그 무엇도 대통령을 믿을 수 없었지만 우리 대통령은 단 하나의 흠도 잡히지 않는 게 우리 대통령의 임무 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5년 후에 다음 정권에 어떤 이양을 해줄 경우에 그 대통령은요, 축복받은 대통령이에요. 다음 대통령 여러분들 시작할 때 어때요? 180석의 막강한 권력과 입법 권력과 대통령이라는 행정 권력의 가장 살아있는 1년 차의 권력을 합쳐놓으면 개혁의 속도는 지금의 10배가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셨을 때는 여소야대였습니다.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려면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면 법안 통과가 어려웠었어요. 다음 차기 대통령은 축복받은 대통령이에요. 대법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도 대법원 구속 인적 구속도 진보 성향의 대법원장으로 많이 교체를 했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하나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차기 정권에게 제대로 된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30km의 속도로 개혁을 했다 그러면요, 다음 정권은 60km, 100km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게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즉 민주주의의 어른으로 남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답답할 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입니다.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는 어려울 때 우리의 길라잡이 역할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누구도 민주주의에 의지할 곳 없이 국민만 바라보고 여태까지 버티신 거예요. 우리 다음 차기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밖에서 큰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존재만으로도 개혁의 속도를 낼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딜 쳐다보냐에 따라서 개혁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를
예의주시하냐에 따라서 개혁의 칼날이 그릴로 갈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한 진가는 퇴임 후다. 왜? 우리 민주진영에는 어른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정권이 성공하게 되면 이해찬 대표님이 민주진영의 어른으로 우뚝 서시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진영의 어른으로 우뚝 서시면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찾아갈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려울 때 상담하고 찾아갈 데가 많잖아요. 우리 민주정의 문재인 대통령 그 어른이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개혁이 조금 느리다 그래갖고 이러라고 정권 줬냐가 아니라 민주정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 외롭게 안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백윤규 전 산업부 장관의 결국은 윤석열이가 정치질을 한 거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은요, 사법부가 정치질한 거죠. 어? 검찰과 사법부가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 시대의 적폐 세력들, 국정농단 세력들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한 거죠. 진짜 검찰뿐만 아니라 이 원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요, 이 수명 다된 원전을 어떻게 연장을 시켰냐를 검찰은 수사를 해야죠. 거기는 블루오션입니다. 원전 마피아들과 모피아들의 결합에 진작 폐쇄되어야 됐어야 될 원전이 다시 재가동할 때 어떤 짓거리들을 했고 어떤 로비가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수사해야죠. 안 그래요? 진정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의 방향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환의 정책을 수사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대통령의 정책을 검찰이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치의 영역이에요. 검찰의 수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치, 그리고 공약에도 있던 거예요. 탈원전을 하겠다. 정치의 영역을 왜 검찰이 넘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비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검찰이 진짜 수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진작 폐쇄되어야 될 월성 1호기가 수명 연장을 해서 가동됐나, 그 내막을 수사해라.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임정협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임정협이를 잊지 맙시다. 정경심 교수님 표창장 위조했다고 4년을 때리는 놈. 홍문종이 75억을 처먹어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게끔 하고. 이게 도대체 로또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판사를 만나면 석방이 되고, 어떤 판사를 만나면 구속이 되고, 이게 무슨 사법부고, 이게 무슨 존경받는 재판장님이 될수 있습니까? 차라리 사법부도 기준을 만들어 놔라. 어? 차라리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놔서 그 기준에 해당되면 구속시키고, 그 해당이 없다 그러면 본인이 신이 아니네도 불구하고 왜 신적 영역에 본인의 잣대를 들이대 갖고 정치짓을 하냐? 응? 임정협이가 어떤 사람이냐? 양승태 법원 행정처의 정책심의관으로 양승태 키즈가 진작 국정농단 세력으로 추출돼야 될 이런 검사들이, 응? 양승태 키즈들이 커갖고 이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앉아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게 판결을 하라 그랬더니 정치질을 하고 싶으면 옷을 벗고 정정당당하게 정치를 하십시오. 그러나 국민들은 임정협이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응?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여러분들 이례적으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웬만하면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 중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어떤 반박 논평을 내는 게 사실상 별로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블랙리스트가 없다. 그리고 김은경 유죄의 유감이다. 이거는
대통령이 정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거예요. 어? 문재인 정부에서 언제 사람 쫓아내고 그랬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정권,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 미국도 그러고 서구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정권이 바뀌면요 알아서들 그게 나가는 게 예의예요. 그 정권의 어떤 정책 방향과 그 모든 게 본인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사람이 어떻게 정책의 기조의 연속성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안 나가고 버티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어? 김은경 장관이 무슨 연예인들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습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김은경 장관이 나가라고 어떤 사전에 조율을 한 사람들은요, 기존에 이미 범죄 혐의나 어떤 의혹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어떤 당연한 문재인 정부가 당연히 여러분들 권력이 바뀌었는데, 응? 그럼 말도 안 되는 거다, 응? 그럼 권력을 뭐하러 바꿉니까? 안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다 임명, 장관들은 왜 그만둬요? 어? 장관들도 그냥 버티지? 그게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가 임명한 황교안이라 그래갖고 탄핵 아니면 못 쫓아낸다. 임명직 공무원들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응? 말도 안 되는 거죠. 응?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도대체, 이런, 제가 보면, 언론과 검찰, 검찰, 언론, 사법부가, 이건 대놓고 공모를 한 거예요. 김은경 장관 구속시키고, 성윤모, 누구죠? 전 산업부 장관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는요, 검찰, 사법부, 언론이요, 이거는 공동으로 문재인 대통령 들이받은 거예요. 백윤규. 이거 보세요. 백윤규 전 장관 구속불발, 월성 원전 의혹 윗선수, 이거 단독. 백윤규 원전 감사 중 청 고위직 여의원 접촉. 이런 거를 얘네가 어떻게 합니까? 어? 범죄예요. 검찰이 피의 사실 공포하는 거예요. 어? 나는 이 새끼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피의 사실 공포 법적으로, 어?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도 얘네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어? 결국은 교묘하게 임정협의가 한다는 소리가, 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다고 쳐도 이거는 불법적인 관행이래요. 있다고 쳐도 하면 그거를 면제부를 주면서 문재인 정부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그랬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국정농단을 심판해야 될 문재인 정부의 촛불 정부가 심판을 다시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번 판결은 누가 보래도 개판입니다. 그 다음 지금 진짜 검찰과 언론 백인규 산자부 장관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것들 검찰과 언론이 공모한 거예요. 피의사실을 계속 유출하면서 계속 부풀리고 가만 생각해보세요. 원전이 당연히 수명이 다 된 거는 폐쇄해야 되고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서 풍력과 그렇죠? 풍력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군산에다가 수십조를 풍력 발전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대통령의 정책도 이제는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나라예요. 대통령의 공약도 검찰한테 확인받고 해야 돼요. 공약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아갖고 못 지킨 게 있으면 검찰에 수사를 맡기면 또 대통령이 왜 이거 못 지켰냐고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또다시 검찰이 무리수를 둘 것인지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치밀한 이런 것들을 보면 절대 저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어쨌든 지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이례적으로 강하게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들 전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는데 환경이나 문화체육부 이런 데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겠습니까? 그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박근혜와 함께 했던 국정농단 세력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좀 여러분들 빨리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네요. 지금 주호영이나 조중동에서 계속 김명수 대법원장 뭐 탄핵 이번에는 사퇴 1인 시 막 하는데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진 사퇴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명수 대법원장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자진 사퇴해갖고 문재인 대통령보다 임기가 1년 길어요.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엔 더 확실한 개혁적인 대법원장을 임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과거에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를 할 때는 굉장한 그 여소야대에서 어쩐 저쪽에서 청문보고서를 안 택해주지 않거나 그러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리고 대법원장이나 이런 중요한 산부요인들은요 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민주당의 의석수가 깡패라고요. 요즘 여러분들 인사하면 뭔가 이렇게 쉽게 임명되고 바로 그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죠. 180석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더욱더 개혁적인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를 하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해도 부담이 없어요. 대통령이 임명을 해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왜?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니까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국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면 대통령이 굉장히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에 좀 신중에 신중을 기했지만 이제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만약에 사퇴를 한다 그러면요 가장 더 강한 개혁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대법원장을 만들면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좀 생각해야 되고 진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주호영이 외치고 있지만 만약에 사퇴한다 그러면 가장 당황할 게 바로 국민의힘이에요. 지네가 유일하게 믿는 게 사법부 적폐 판사들, 양승태 키즈들, 그리고 검찰 라인에서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우병우 키즈들. 우병우 키즈들이 요즘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만 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임기 중에 또다시 대법원장을 임명을 한다 그러면요. 다음 차기 정권까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쵸? 다음 차기 정권까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차기 정권 나오는 거랑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같아지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뭐,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김명수 사퇴 외쳐주는 거 고마워요. 그래갖고 그거 요구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난리 날 거다. 응?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